네, 누리호 2차 발사가 이제 5일 정도 남았나요? 15일 발사가 되니까요. 네. 많은 분들의 이제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들 상승력 오늘장에서 좀 윗꼬리가 좀 달리고는 있습니다만 네. 계속해서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누리호 발사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작년부터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임박을 했고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건데요. 아마 이번에 성공적으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주 산업에 대한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 수가 약 300여 개가 넘는데 그만큼 많은 산업군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최근에 이런 위성이 앞으로 잘 진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뭐 노려볼 오늘 이벤트가 됐었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예. 앞으로 뭐 6G라든지 이런 이벤트와 또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더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발사 일정 같은 경우는 당일 오후까지도 이제 날씨에 대한 영향을 좀 체크를 해본 다음에 이제 확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날씨적인 문제가 생긴다면은 예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시 한번 좀 설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이제 발사를 했을 때 실패를 했었던 이제 부분 3번 엔진 쪽에 대한 이런 결함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성공적으로 이제 또 만회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상황입니다. 게다가 앞서 이제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위성 자체가 탑재가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좀 관련된 섹터가 더 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항공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또 방산이라든지 다양한 또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도 약간의 물음표가 생겼다라면은 최근에 또 방산적인 흐름도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좀 같이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이전 과 비교했을 때 결함 부분을 해결했는지 부분과 일정 정도만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진출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워낙 많은 기업들 중에서 이제 관련주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종목군들을 미리 옥석 가리기를 좀 해두신다라면은 이제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분명 주가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히 우리가 공략하기에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전날 또 비예보가 있다고 해서 네,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던데 좀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2차 발사 특징이 진짜 위성이 이제 실린다는 거고 그 분야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뭐 AP 위성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어떤 쪽을 좀 저희가 가려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저는 방산으로 좀 선택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 항공 우주 쪽과 연관이 되어 있는 대부분의 예. 기업들이 또 방산과 또 연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누리호가 잘 되면 너무나도 고맙다라는 이제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는 물론 위성이라든지 이런 쪽 또 같이 관심은 가져보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방산 베이스로 실적적인 기조가 좋아지고 있는 기업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예. 최근에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수에 굉장히 좀 치중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면서 앞으로의 이런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F-50기에 대한 이런 수주도 나왔고 최근에 뭐 K2 이제 전차라든지 앞으로 이런 이 전차에 대한 또 자주포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수주에 대한 또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좀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영향으로 이제 뭐 유럽 지역이라든지 기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런 국방비를 좀 늘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의 이런 기술력이 좀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수주들이 좀 기대가 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갈 수 있고 또 방산주가 경기 방어적인 특성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수에 굉장히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뭐 한국항공우주 모두 다 방산주이면서 이제 이 항공우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누리호가 잘 되게 되면은 또 그에 따른 모멘텀 충분히
충분히 가져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모두 다 잡아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시장이 어려울 때는 이 실적 베이스로 예. 가는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런 하락장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차트를 만들면서 우상향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들으시면은 실적 자체가 좀 높다라고 주가 위치 자체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종목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한국 항공우주 참 차트 흐름을 좀 보여드리면 이제 정배열 흐름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리거가 됐었던 게 작년 12월 달부터 LIG 넥스원과 함께 이제 대규모 수주가 나오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됐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정배열 모습 만들어지면서 20선 깨지 않고 지속적인 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항공과 방산뿐만 아니라 UAM이라든지 앞으로 항공 기체라든지 이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죠. 지금 약간의 조정은 있지만 차트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게 역시나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약간의 좀 박스권을 강하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다시 한번 최근에 뭐 누리 에 대한 이벤트까지 좀 부각이 되면서 강력한 조금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가 추이가 작년 말부터 굉장히 좀 좋아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었고 이번에 누리호에 대한 이벤트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27년까지 계속적인 이런 발사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도 계속적으로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먹거리 쪽에서 우주항공 쪽은 계속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당 부분 중장기적인 주가의 흐름이 괜찮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산주 베이스 이제 누리호 이벤트까지 엮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주셨는데 근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한국항공우주 계속해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쭉 올라가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기관 쪽에서도 그렇고 좀 양매수도 계속 붙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수급적인 네. 걸로는 좀 어떻게 선별을 하겠습니까? 일단 수급적인 부분으로 예. 보셨을 때는 일단 좀 단기적인 추이도 중요하지만 한 달 정도의 기조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뒷받침이 되어주면 자연스럽게 이제 패시브적인 기관의 자금이 붙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 순매수 흐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약간의 좀 차익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대량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 달 거래일 동안에 이 매수 흐름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기간의 매수 외국인과 기간의 양매수가 최근 3거래일 동안 들어온 상황이고 금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조정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4거래 연속 매수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 기간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게 투신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투자랑 투신에 대한 물량은 좀 단기적인 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세가 분출이 됐을 때 단기적인 이런 물량이 터져 나오는 것들 좀 보신다. 다음에는 이때는 좀 주가에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좀 알아봤는데 세 가지 종목 중에서 최선호주가 있을까요? 네, 한국항공우주인데 일단은 이제 수주가 전년 대비했을 때 예. 벌써 50% 넘게 늘어난 부분이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항공기체라든지 뭐 예. UAM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모멘텀이 워낙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종합적으로 이제 만드는 부분을 좀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의 좀 핵심에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산 쪽에 대한 수주 흐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고 우리나라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나오는 이 자금 자체도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기조이기 예.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수혜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수와 이런 수출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고 또 하반기에 또 이 방산주들의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좀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일봉으로 보셨을 때는 이거 주가 왜 이렇게 높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월봉으로 보셨을 때는 이제야 좀 중장기 이평선을 뚫어주면서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할인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적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 업사이드는 열어놓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매수 같은 경우는 54,000원부터 56,000원 사이 11선과 5일선 부근에서 지금 약간의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한
한번 매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66,000원입니다. 이전에 상승을 했을 때에 이 조금 지지가 나왔었던 라인 부분, 그래서 이 라인까지 좀 올라가게 되면은 일정한 좀 물량의 또 이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66,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47,000원 라인 부분입니다. 이전에 상승 흐름들이 나올다가 일정한 단기 박스권을 만들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에서 20선 이탈이 안 되고 우상향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깨지게 됐을 때는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항공 우주를 알아봤는데, 근데 이제 다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발사하고 나서 이제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실패를 그렇죠. 하고 나서도 그리고 이번에도 만약 발사가 되면 재료가 소멸이 되는 건데 뭐 한국항공 우주가 UAM 쪽도 있고 방산주 엮여 있다고는 하지만 네.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좀 리스크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예. 그 부분으로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간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한국항공 우주 같은 경우는 누리호 발사에 대한 이벤트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일단 수주와 실적 베이스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리호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이 사실 주가의 상승의 주요 포인트로 작용을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락폭은 제가 봤을 땐 조금 줄지 않을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적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실적이 워낙 깔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주에 대한 이런 이 잔고가 실적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런 시기들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보시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오늘장에서 1.9%까지 올라갔었다가 현재는 강보합권 머물러 있습니다. 58,100원이고요. 목표가 66,000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